오늘은 이제 다이내믹스를 들어갈 텐데, 퀀텀 다이내믹스, 첫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요 이퀘이션을, 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이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레퍼런스로, 사쿠라이, 챕터 2, 그리고, 리보프도 괜찮은 책이고요. 그리고 그리피스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피스 챕터 10을 주로 베리페이즈 때문에 할 거고, 고수암이라는 책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텍스트가 없어요. 여러 가지인데 먼저 할 거는 데리베이션 오브 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여기서 전에 얘기했지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라는 게 뭐냐? 타임 이볼루션, think of the meaning of a word. 타임인데 이볼루션 한다.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화한다 이런 의미죠. 그럴 때 해밀토니안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할 거고, 여러 가지가 할 텐데 일단 이런 구조를 어플리케이션 일단 요게 세 가지만 이제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거 다음에 픽처라는 거를 이제 할 텐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먼저 중요한 개념은 이제 time evolution operator. 이 컨셉을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쓰냐? time evolution 보통 U로 쓰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보면 initial, final. 왜 왼쪽에다 썼나? 이제 이 다이그램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은 initial t equal 0가 있고 어떤 t에서 state가 요게 있는데 요게 여기선 이렇게 돼요. 요거를 time evolution 하면 요 evolution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러면 이건 알지브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요건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translation operator 얘기할 때 recall translation operator 시간 버전이 time evolution인데 infinitesimal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infinitesimal infinitesimal은 뭐냐면 무지 쪼맨한 시간, 쪼맨한 놈, translation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ime reverse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델 요거를 n 요거를 n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exponential t에서 델타 t 요게 time evolution 오퍼레이터입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쉬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시간 0부터 출발했을 때 요거를 적분을 이제 요게 이제 엄밀한 수식인데 이 그지 같잖아요 이게. 근데 simpler form은 simpler case는 요거가 적분이 아니고 컨스턴트면은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가 t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exponential t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Evolution of Eigenstate. 어떤 아이겐스테이트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노름을 취해버리면 이거는 n제로 익스포넨셜 어쩌고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하니까 아이고야. 그러면 t일 때요 요거나 n일 때 요거나 당연히 같아야 되죠. 이거는 아이겐스테이트일 땐 그렇습니다. 페이즈만 바뀌어요, 페이즈만. 이런 페이즈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이내믹 페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심플한 케이스는 very simple case. 어떤 스테이트가 두 개의 아이겐스테이트로 n equal 1, n equal 2, 요거의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라고 치고, 에너지는 각각 A1, E2라고 만약에 에너지를 치면, 요 타임 요거에서는 A1은 그대로고, 요거는 요거에 따르면 exponential i h e1 t n equal 1, 얘는 E2 t n equal 2. 아이고. 그러니까 요 페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는 요 relative 페이즈가 a over a하고 b의 요건데 비율이 달라져요. 요거에다가 어떤 페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게 복잡한 어떤 interference 패턴을 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하자면 물결파가 이렇게 쫙쫙 가고 있는 놈에 여기다 이따만한 돌멩이를 하나 놓으면 요 물결파가 똑같은 놈이면 적당한 패턴이 있겠지만 얘가 들어오면 이게 개판이 되잖아요. 물동 물방울이 그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타임 오버션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사쿠라 책에서 뭐라고 복잡하게 이해하는 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구경하시고 기하면 돼요. 뭘 얘기하고자 하면은 결론은 타임 이볼루션 이퍼레이터는 요건데 결론은 이거는 only valid only if in the 이게 valid, most valid. 아, 내가 잘못 얘기했어. Most cases, mostly true.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커밋하지 않는 경우면은, 이거면, 이런 경우는 다른 얘기가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 교양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그램으로 이제 타임 오블루션 다이그램을 한번 볼게요. 이게 t equal 0에서 어떤 t까지 이렇게 간 놈을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 이렇게 간 놈은 뭐가 되냐면 t0, t가 돼요.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 지 자신이니까 얘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간 놈은 요거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This works in bra and cat. 자, time evolution operator는 오퍼레이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왜 이게 나오냐? 그리고 또 하나의 다이그램.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유대거는 1이면 뭐가 돼요? 자, 얘는 컴플렉스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시간이 이렇게 된 놈은, t0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브라로 취하면, 이렇게 취하면, 이거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U 대거는 U 인버스하고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time evolution은 unitary operator가 됩니다.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이거 중요한 컨셉입니다. unitary operator, translation 뭐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다이그램은 T0에서 T1으로 왔다가 T2로 가면 이때는 요거는 뭐예요? T1, T0고 얘는 T2에서 T1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간 놈이나 이렇게 한 방에 간 놈이나 같아야 되죠. 이거는 시작점이 T0고 끝에가 T2예요. 그 얘기는 잘 생각해 보면, 아, 중간에 T0에서 T1으로 갔다가, 이제 내가 이거를 따로 쓸게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T1, T2. 여기가 공통이면은 이렇게 곱해져도 된다. 그죠? 그리고 또 다이그램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 델타 t만큼 가는 놈은 요거는 t0에서 어떤 t에서 델타 t까지 가는데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놈이니까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고 얘를 아이고 이 델타 t를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time evolution operator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 미분방 정식을 이제 그러니까 사쿠라이 책이 좀 어렵게 써낸 건 맞는데,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해요. 얘를, 요거까지 딱온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온 경우. 그러면 얘는, TDT 같이 온 건데, 얘는, T0에서 T까지 왔다가, T에서 T 플러스 DT까지 온 거랑 같은데, 요 놈은, 1만, 그, 인피니테스말이니까, 요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얘하고 요거 곱한 요거하고 좌측에 빼줘요. 그러면 dt 빼기 d0 빼기 t dt0. t0는 공통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h dt 이게 좀 글자를 내가 잘못 썼네.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UDT 그리고 이제 요걸로 나눠요 divide 그러면 요식을 자세히 보면은 얘는 요건 공정이지만 얘를 고정하면 무시를 해버리면 요 함수 말이에요. 그러면은 dt 나누기 dt가 됩니다. 요거를 하밀토니안 요런 방정식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좌변에다가 이 팩터를 IH를 곱하면 IH 뭐 다른 거의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거는 Differential Equation for Time Evolution Operator가 돼요. 별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데, 요거를 이제 푸는 게 이제 많은 경우의 문제인데, 이 경우에 이제 저도 이를 인생을 편하게 잡기 위해서 three cases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H independent of t time independent일 경우, 이 경우는 t dependence는 있는데 다른 시간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커뮤트하는 경우. 세 번째는 커뮤트하지 않는 경우. 자, 당연히 세 번째는 어렵겠죠. 그리고 잘안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쉬워요, 되게. 첫 번째 케이스는 요건데, 타임 데펜던스, 이게 여러분들이 U, 자, IH를 저 옆에다 보내놓으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U는, 자, 이거는 로그 U, 왼 좌변은 로그 U고, 요거는 IH, 해밀토니안의 independent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서 u는 exponential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어려워도 이거는 지금까지 time translation 그 space translation operator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가 same structure. same structure. 자, 비슷한 거면은 이 비슷하게 하면은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du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t를 함부로 못 나르고 integrate 합니다.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잘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얘는 적분을 이렇게 하면은 log 이렇게 나오고, 얘는 IH 0에서 t까지 이 변수는 dt라고 하면은 요 로그를 없애버리면 여기에 exponential이 돼서 요게 time evolution operator입니다.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미치는 건데, 이 경우는 다이슨 시리즈 그래가지고 다이슨 시리즈가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을 이 시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커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꼴이 구간을 계속 나눠가지고 일일이 적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테일러급수 형태로 시간을 처음에서 이렇게 tm-dtn 요게 해밀토니안, 이게 이제 그러니까 tn이 최 0, 이니셜 타임에 가까운 놈부터 적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잘안 나오지만, 잘안 나오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hree cases, three cases. 요 independent한 경우는 그냥 요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변에다가 여러분들이 왜 에너지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타임 에볼루션으로 보면은 익스포넨셜 여기다가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도 여기에 우측에 뭐가 에너지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면 그냥 아이덴 밸류를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집어넣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골 때리는 장난들을 막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시면 요 케이스로 얘기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두 가지만 제가 일반적인 경우와
이거보다 그냥 에너지, 해밀턴이랑 직접 풀어버려가지고 그냥 알갱블러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익스포넨셜 들어간다. 이거가 핵심이에요. 다른 거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익스포넨셜, 에너지 에겐스테이트는 익스포넨셜, 하바, EN, TL의 0에 대해서. 이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다이나믹 페이즈가 들어간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임 디펜던트 해밀톤이 되는 건 특별한 경우,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건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걸 해밀토니안으로 해버리면, 해밀토니안, 자, 아이겐밸류를 해봤자 거기에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팩터를 요런 놈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이겐스테이트에는 아이겐스테이트가 이렇게 아이고 t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익스포넨셜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강조를 하는데. 나중에 좀 제발 좀 딴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아이겐 스테이트 타임 이볼루션 내가 딴짓거리 하지 말라는 게 티볼루션 오브 아이겐 스테이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얘는 요거는 시간 이퀄 t 이퀄 제로에서부터 이게 돼. 이거는 물리를 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타임 디펜던 문제는 거의 99%는 맞춰요. 제발 딴 거, 엄한 거, 이상한 거 외워서 시간 낭비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거는 막 복잡하고 말건가는 이 결과만 기억하세요. 이 결과만. 그 외에는 여러분 머리면은 다 이해해요. 그러면 슈퍼 포지션일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간단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해요. 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뭐 공부를 안 했네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진짜로. 자, 슈퍼포지션을 하는 경우는 자, 1, 2 이렇게 됐다 치고 각각의 에너지는 E1, E2 그러면은 알파 T는 자, 이 경우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 알겠을 때 얘는 E1T 상수 곱하고 요거는 요거 따라서 풀면 돼. 요 공식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얘는 에너지가 E2 이게 다예요. 근데 가끔 내가 장난을 치는 게요 팩터로 앞에를 공통으로 한번 장난을 쳐볼게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얘를 이투 스테이트만 가능한 건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게 E2-E1 T2가 됩니다. 아, 여기 A2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요 익스포넨셜 요게 1이 되면 원래 스테이트하고 요 페이스 팩터 빼면 똑같은 거죠. 그죠? 야, 요 익스포넨셜 E2 E1 요게 1 2파이 N I 이래 버리면 N은 0부터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원래 스테이트하고 여기가 똑같은 거죠. 요 팩터 무시하면 업투 페이스 콤플렉스 페이스 팩터. 왜냐면 1하고 2하고의 렐러티브 페이즈가 똑같은 거잖아요. 애초에 t 이퀄 제로하고 이 경우에 시간을 내는 문제를 내가 자주 내요. 2파이 n
자,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파지티브, 이 시간은 파지티브하게 나와야 된다. 그냥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던데, 반드시 N은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니까 뭐 그건 카운트해 줄수 있는데, 마이너스 좀 제발 넣지 마세요. 자, 이게 이 솔루션인 건 맞는데, 시간은 양수여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그 이전 시간은 관심 없다 이거야. 이 문제를 제가 많이 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패턴은, next 패턴은, next는, 어떤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 타임 t 이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b가 h와 커밋할 때, b가 h와 커밋하지 않을 때, 이거를 이제 할 거고요. 식은 그지 같은데, 식은 그지 같아 보이지만 컨셉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심원이 물 웨이브. 근데 이따만한 거를 여기다가 하면은 자, 요 웨이브는 아까 똑같은 놈을 이렇게 주는 웨이브 관섭하고 당연히 달라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뭐 뻔한 얘기를 하나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1과 2가 아이겐스테이트가 다를 때 퍼져나갈 때 같은 페이즈로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에 가장 비유되는 그 파동이거든요.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그때 페이즈가 시간에 따라서 한 놈은 이따만 엄청나게 큰 돌멩이를 하니까 막 진폭이 이렇게 가는 거고, 한 놈은 이렇게 가는 거고. 얘네들을 간섭무늬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패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을 거고 그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넥스트는 요거하고 스핀 프린 세션을 합니다. 요 다이내믹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를 꽤 짧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스핀 다이내믹스를 하면서 여러분 파울리 매트릭스라는 것과 제가 좀 여기서 종종 틀리는 게좀 있는데, 스피드 프리세션 그리고 픽처 얘기를 할 겁니다. 픽처 얘기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또좀 재밌는 게 하나 또 있지. 스핀 투 파이어스 스핀 픽처를 얘기하면서 스핀 로테이션 얘기를 할 건데, 엄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넥스트는 그리고 넥스트에서는 내가 뭘 하기로 했지? Next에선 요 이퀘이션에서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유도하는 거를 한번 장난을 쳐볼게요. 이거는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해서 그리고 Next에서는 넥스트에서는 그래서 probability current density 그냥 current density 아니고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least action principle에서 propagator 이거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은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개괄적인 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리페이즈를 다시 들어옵니다. 베리페이즈를 그리고 또할수 있는 게 코헤런트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수업을 내거나 시험을 내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프로퍼게이터를 하면서 그린스 펑션 테오리를 얘기를 매스매티컬한 얘기를 좀할 거고요.
저는 어렵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공부하는 쪽을 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습니다.